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을 떠나 먼 타국으로 입양된 지 50년 만에 그립던 가족을 만난 한 가정의 사연을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50년 만에 그립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게 될 정진태 씨와 그 어머니 사진입니다. 현재 벨기에 사는 53살 정진태 씨는 지난해 5월 관광하러 왔다가 부모님을 찾기 위해 경찰청에 유전자 정보 DNA 검사를 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정진태 생모인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DNA 검사를 했는데 15일 만에 경찰에서 아들 김진태 DNA가 확인됐다고 연락해 주어 50여 년 만에 그립던 아들을 찾게 됐다고 기자와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머니 어떠시냐고. 아, 기분이 말아 뭐래요. 딸려갈 것 같았지. 죽기 전에 얼굴은 한번 본다고 헌혈 삼아 그게 해놨던 건데 그렇게 찾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잃어버린 아들을 어머니와 만나게 도움주고 있는 종합예술가 프랑스 제1동포 조아 씨는 뿌리찾기에 나선 정진태 씨와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아 씨는 정진태 씨가 삼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로 3살 때 가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산 고아원에 이탁한 뒤 벨기에에서 교사 부부에게 입양되어 현재까지 살다가 어머니와 형제를 찾아 오는 9월 서울에서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아 씨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이 고향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을 희망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울 엄마의 품이라는 생태 마을 설립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작은 한 줌의 땅이라도 이들이 편안히 와서 있을 만큼 있고, 거기서 정말로 자기가 이 한국에서의 그 문화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고, 후세까지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제안서를 그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그거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다 제안을 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바라는 게 그건데,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더라고. 그 얘기만 해도 한국에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마을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주아 씨는 여주 금사면 국립계곡에 공간 주화를 마련해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해외 입양인 가족들이 찾아오면 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1958년 이후 약 16만 7천여 명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는데 공식 통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정부가 뿌리찾기 대책 마련과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장애계가 고통 앞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하다며 공정한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장애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가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인 자녀 B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8년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선 A씨가 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던 장애, 즉 기왕장애를 이유로 들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토록 했습니다. 곧바로 유족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기왕장애라는 문구만 삭제됐을 뿐 동일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유족 측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 공정한 심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다른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후에 더 많은 문제를 양상하게 될 것이 너무나 깊은 우려가 됩니다. 유족 측과 장출연은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판결이 장애인 당사자를 외면한 판례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충남 서해에서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서해의 한 도서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임의용 봉사활동이 한창입니다. 봉사 시작 전부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차례를 지키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와 복지TV 충남방송의 후원으로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보령시 지부장과 자원봉사 회원들은 인근 도서지역인 삽시도를 방문하여 커트와 염색 등 임의용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노인분들이 육지로 나와서 참 임의용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아, 섬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고 장애자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흐르지만 머리를 손질하는 정성스러운 손길은 쉴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몸적대지 못하시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라 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이런 데까지 와서 손까지 와서 해주겠느냐게 싹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는 진짜 뿌듯해요. 뭐 진짜 하는 보람이 느껴지고. 이날 봉사는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혜자들은 임의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노인네들도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가셔서 이제 머리도 해야 하고 염색도 해야 하고 근데 그런 거 못하니까 오셔갖고 이렇게 염색해 주시고 그러면은 좋아갖고 하시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그래요. 선사는 대천에 가서 해야 하니까 우리 살림터가 극장이니까 극장에 배 타고 나가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노인회장으로서는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온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업수당과 같은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뉴욕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오비 통신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와 각 주에서 실업수당과 임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상업용 렌트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렌트비가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비싼 맨하튼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의 폐업을 결정하는 비즈니스가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사업체는 1일 3, 4건의 이사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살인적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 4개월 동안 휴업을 해야 했고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해도 손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비싼 거리로 유명한 맨하튼 5 에비뉴는 폐업 세일 문구와 비어있는 상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렌트비를 내지 못해 눈물로 폐업의 기로에 선 업주들은 하루빨리 상업용 렌트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오비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여수시청 정문에서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체결한 통합 양해각서 이행 촉구를 위한 여수시민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5년 정부의 대학 통합 정책에 따라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하면서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학 통합은 여수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295억 원이라는 통합 지원금과 함께 여수 캠퍼스에 전문병원, 한의대, 한방병원 유치 등을 약속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 통합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아 도리어 교육 공동화와 여수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참 1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수대학교가 정부 정책에서 통합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그 통합 이행을 아직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 한의대 한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위상회복 추진위는 통합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여수시와 시의회 지역정치권 그리고 사회단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성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 공식 출범한 후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은희 화백의 40여 년의 세월이 담긴 작품들이 GS 칼텍스 재단에 기부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기증 작품전이 열려 이소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쪽 벽면을 채운 커다란 캔버스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김은희 화백이 40여 년 동안 그려온 작품 197점을 GS 칼텍스 재단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증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환희라는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빛에 의해 변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해 축약되고 절제된 터치로 무게감을 줘 작가 특유의 화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삶의 긴 여정 속에서 탐미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화폭에 담아내고 세계의 이국적인 풍물들을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였습니다. 워낙 빠르게 진행하던 작업이다 보니 색채의 조화에 집중하고 간결한 생략이 더해져 담백한 화면이 돋보입니다. 시대는 흘렀지만 작가의 스케치 현장 곳곳을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화백은 여수 출신으로 여수 여고와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미술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평소에 본인의 작품을 소장하기보다는 기증을 해왔으며 이번 전시 작품도 이런 뜻으로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자연 속의 풍경을 여유 있게 감상해 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연극 돈데보이가 막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균 리포터가 전합니다. 극단 유목민의 연극 돈데보이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성동구 소울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20세기 초 멕시코 드림을 안고 애니깽 농장으로 팔려간 한인 디아스프라의 모습을 다룬 이 작품은 빈부격차와 사회 불공평이라는 자본주의 모순이 깊어지는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뮤지컬과 영어로도 만들어진 애니깽과 김영하의 소설 검은 꽃이 돈데보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연출은 극단 유목민 대표인 손정우 연출이 맡았습니다.
이미 국제무대에서 독보적인 무대 언어와 연출 역량을 인정받은 손정우 연출은 이번 공연에서도 치밀한 원작 해석과 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인 무대로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연출은 실은 뭐 배우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관객들이 작품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쉽고 재미나게 볼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두고 이번 작품 연출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들이 설령 대사 한두 마디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작품 전체를 이해하고 재미나게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태훈, 이화영을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의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 앙상블은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연극의 에필로그에 보면은 영상으로 그 옛날에 그 이민 1905년에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건데 그 후손들 그 지금은 할머니가 된 분을 인터뷰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영어를 하시는데 옛날에 불렀던 그 애국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전이겠죠.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는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복지 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과 작업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 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처럼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악용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협박, 유인, 금전적 착취가 결합된 인신매매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 증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신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183대를 추가 투입해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행 인력 증원과 맞춤형 차량 운행, 운행 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이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계속해서 비 소식과 태풍 소식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